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방법을 익혀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윤지의 고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민준이가 요즘 저 친구들이랑 조금 멀어진 것 같더니 속상해 보인다. 말도 걸고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윤지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윤지는 속상한 민준이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윤지처럼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나요? 친구가 실내화 가방을 잃어버려서 속상해하길래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 내가 형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엄마의 도움으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어.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감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표정, 행동,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표정, 행동,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 이해와 이해 적절한 반응이라는 두 바퀴로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 버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적절한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공감하는 대화를 하려면 어떤 표정, 행동,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세 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할 텐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찾아보세요. 그 반응의 표정, 행동, 말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말해봅시다. 아까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나에게만 공을 안 줘서 너무 속상했어. 지금부터 세 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할 텐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찾아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친구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나도 함께 속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라며 위로해 줍니다. 내가 반장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친구가 기뻐할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친구가 기뻐하고 있을 때 함께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진짜? 정말 축하해 라며 축하해 줍니다. 조금 있다가 내 발표 차례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친구가 긴장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친구가 긴장하고 있을 때 미소를 짓고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었구나.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용기를 줍니다. 지금까지 적절한 공감의 반응을 보인 대화와 그 반응을 표정, 행동, 말로 나누어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을 통해 공감하는 대화의 특징을 발견해 봅시다. 시간이 필요하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해 보세요.
공감하는 대화할 때 친구의 표정과 행동, 말을 떠올려 볼까요? 속상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표정과 비슷하게 속상한 표정을 짓고 친구의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행동을 지었죠. 행동은 어땠나요? 친구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맞장구를 치거나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을 했어요. 말은 어땠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표현하는 말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예시를 본 후 따라해 봅시다. 또 20점이네.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 응, 그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20점이네.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 어우, 오늘은 엄마 아빠가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었네. 혼자 집에 있느라 심심했지? 괜찮아요. 저는 숙제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힘드셨죠? 어우, 오늘은 엄마 아빠가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었네. 혼자 집에 있느라 심심했지?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감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표정, 행동,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표정, 행동,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